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19년 9월 25일 오후 4시 20분경에 김택한이 이제 방종을 할 수 있었는데 깝죽이가 이제 좀 깝죽거리면서 2시간 16분으로 늘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현재 9월 26일자 목요일 해체 안내가 떴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GM 로드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에 넥슨 카트라이더 패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해주세요. 자, 이미지 바로 보이시죠? 카트라넥 X입니다. 그냥 기본 그 앞전에 있던 카트라넥이 아닌 카트라넥 X가 나왔죠. 네. 영차! 영차차! 영차! 영차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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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에 있는 카트라넥이 아니라 새로운 카트라넥이 나왔고 카트라넥 X를 누적 플레이 타임으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단계부터 이제 10단계까지가 있는데 당연히 PC방 60시간이겠죠? 그래가지고 PC방 60시간을 채우면 카트라넥 X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밤 12시부터 누적 플레이타임 PC방에서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1단계 2단계는 집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코인은 공짜로 1시간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카트라넥 X 이제 옵션을 기능 설명을 보시면 게이지 충전 잘돼 넥,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네. 자, 그 다음 근데 부스 사용하면 느려지네. 재밌네. 아이템 슬롯 3개라네. 이치란시 프레임 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화려한 부스터 이펙트는 가짜 넥까지 넣지. 왜 마지막에는 왜 내가 안 넣었어 운전자님. 예? 자, 그렇구요. 그리고 제일 밑에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빨간 거 있죠? 카트라넥 X는 이후에,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경로로도 다시 지급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지금 뭐냐, 이 60시간 이벤트가 끝나면 카트라넥 X를 다시 어느 경로로 어떻게든 뽑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풀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될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희귀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저기 뭐냐 아이템 도감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카트라넥,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트라넥을 갖고 있는데 앞전에 기존 거, 기존의 카트라넥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로 이제 뿌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엔진인가 구엔진인가야.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이벤트로 뿌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페이스북 이벤트를 참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선물함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나는 이벤트 참가한 적이 없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 시청자분이 택하니 형 카트라넥 혹시 잘 받으셨어요? 제가 형꼴로 이벤트 참여했어요 이러면서 내 아이디를 적어놨다는 거야 이벤트로.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분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벤트 참가한 적 없는데 페이스북으로 이벤트 할 당시에 시청자 한 분이 뭐 제 아이디를 써줬나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존의 카트라넥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아무튼 그 시청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60시간 플레이타임 이거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하루에 24시간이고 이틀이면 48시간이에요. 그러면 이틀하고 또 이제 한 반나절은 또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충 3일 정도 잡고 10월 16일까지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늦어도 10월 12일쯤부터는 무조건 플레이타임을 채우셔야 돼요. PC방에서 아시겠죠? 그래야지 16일 안에는 안전빵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어 라넥 판매라고 이제 아이템이 또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패치 이후로 10월 2일까지 판매가 되고요. 기능 설명에는 기어 라넥 구성품 중에 1종 획득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시에는 기어 라넥 1일 1개 소모, 그 다음에 2019년 10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고요. 밑에는 기어 라넥에서는 카트라넥 S를 비롯한 X엔진과, 아니 플레이타임 60시간 안 채워도 지금 이 밑에 보니까 기어 라넥을 이제 사면
히어 라넥을 까서 카타라넥스를 비롯한 엑스엔진과 지피디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있잖아. 그러면 형님들 플레이타임 못 채운 사람은 이제 이거 기어 라넥 사갖고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네. 맞지? 굳이 여러분들 플레이타임도 플레이타임 해갖고 무조건 받을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귀찮은 사람은 뭐 돈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질 좀 자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어라넥을 사가지고 카트라넥스를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카트라넥 뭐 한 30일짜리라도 뜨면은 그거 이제 기간제 합성해가지고 무제 만들면 되거든요. 맞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벤트 기어라넥 구매 보너스는 이제 뭐냐면 100개로 구성된 이제 기어라넥 상품이고, 청약 철회 및 선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한번 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사면 빠꾸 없는 거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어라넥은, 이벤트 기어라넥은 하루에 한번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하루에 한번 구매했으면 그 다음날 또 하루에 한번 구매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습니다. 개꿀인데?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 카드라넥 5개 조합 시 카트라넥 X 조합한 수량만큼 카트라넥 소모. 이거는 뭐죠? 아, 밑에 적혀있네요. 자, 카드라넥 조합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합을 해서 카트라넥을 얻을 수가 있고, 카트라넥 X 무제한 이벤트 기간 내 첫 접속시 1개 카드라넥에 1개를 주고, 자그한 카드라넥 로그인, 이거는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 PC방에서 매일 접속시 기어라넥을 3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기어라넥은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카드라넥이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럭키팡도 나옵니다. 럭키팡은 뭐냐면, 이건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1000만 포인트 도달할 경우 이제 럭키팡이 터지는데, 그 럭키팡이 터졌을 때 100명한테는 카드라넥 1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라이더에는 기어라넥 5개를 주네요. 그 다음 카드라넥스 깜짝 등장. 이거는 뭐 일단 아이템 팀전 3회 완주하면 기어라넥 2개 주고, 무한부스터 3회 승리하면 기어라넥 5개 주고요. PC방에서는 스피드 팀전 3회 주행하시면 기어라넥 5개를 줍니다. 이거는 반복 이벤트는 없어요. 이번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패치, 오늘의 패치 뉴스였습니다. 이번 이제 9월 26일 패치는요, 그냥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카트라넥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아무튼 그냥 카트라넥이라 하면 안되고 카트라넥 X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의 카트라이더 김택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빠.